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처럼 첫 번째 주제 나눔의 삶에 대해서 대학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불의 사자 김승수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나눠주실 것입니다. 큰 박수로 한번 목사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불의 사자 김승수 목사님,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그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긴 연휴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추석이 지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여러분, 이 연휴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찾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너무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축복하며 말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좀 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한 달 동안은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며 저 앞에 나아갈 것인데요. 시간 한번 받으신 처음에 들어오실 때 우리 책갈피 받으셨죠? 한번 들어오시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우리 한 달 동안의 그 주제를 우리가 함께 보시고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어둠이 뒤덮이고 소망의 등불이 희미해져 갈 때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는 등대처럼 의인의 갈 길을 밝히 보입니다. 나눔, 용서, 생명, 사랑. 세상이 앞다투어 정의를 소리 높여 외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기 원하십니다. 겸손과 긍휼로 공의를 표현하기 원하십니다. 흠 없이 세상에 나아가 쉼 없이 나누며 섬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작은 예수 우리의 삶입니다. Lover's life. 자신의 전부를 주기까지 사랑하셨던 그리스도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온 세상에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정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봐도 죄악 주성이고 아무리 봐도 도무지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요즘에 더더군다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뭐가 필요할까요? 지금 이 땅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저는 이 땅에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분만이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시대를 치유할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그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변화시킬 유일한 그 소망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이 땅의 변화는 아주 대단하고 큰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변화는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나 한 사람. 특별히 모든 사람이 중요하지만 여러분같이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증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놀라운 인생이 될 수 있는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통해서 볼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고 사람이 살아나고 시대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힘들고 어려운 인생으로의 초대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그러한 모든 가능성이 주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한 달 동안 말씀이 나누어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그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바로 내가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아멘. 이거 믿으세요? 바로 나라고요. 나.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 바로 나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은 이 시대의 소망 옆에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 보니까 조금 기분이 나쁘신 것 같아요. 너만 소망이냐? 아, 그렇지 않고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소유한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의 인생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시는 말씀은 인류 최초의 교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기막힌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인데, 최초의 교회,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는요, 바로 온누리교회가 꿈꾸고 있는 모델이 되는 교회,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구원의 기초를 마련하셨어요. 그러나 본격적으로 그 복음이 선포되고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 담긴 조직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조직이 두 개가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가정,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요, 사람이 만든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조직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이 두 조직은 반드시 지켜야 할 조직일 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이 두 조직에는 약해 보이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꿈꾸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작아 보여도, 부족해 보여도 이 교회가 바로 이 시대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의 교회를 보면서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개개의 교회는 실패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모든 교회가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 온 세상에 온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결코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 주님의 교회, 그 교회의 시작점이 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 나오는 본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놀라운 교회였어요. 부흥으로 따지자면 초대교회만큼의 그 부흥이 일어난 공동체는 역사상 사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처음에 120명의 사람이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120명의 사람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들이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그날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이 3천명이에요. 오늘은 120명, 내일은 3천명. 그리고 또 며칠 후에 또 복음을 전하러 나갔을 때 5천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역사죠. 120, 3천, 플러스 5천? 8천, 할렐루야. 알고 봤더니 초대교회는 대형교회였어요. 할렐루야. 놀랍죠?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속해 있는 모든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부흥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단적인 예로 그로부터 약 300여 년이 지났을 때 로마 전체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기독교 박해 국가에서 기독교 공인 국가로 변화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교회는 작아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교회를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공동체인지 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볼 거예요. 함께 4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자 42절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첫 번째 주어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들, 이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이 그들이 바로 처음에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는 초대교회를 구성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앞구절에 나옵니다. 함께 앞구절 41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41절 보여주십시오. 시작. 그러자 그날 믿는 사람의 숫자가 약 3,000명이나 더 늘었습니다. 아, 이들이 누구였다고요? 그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언제? 그날.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초신자들이었다고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것은 초대교회를 구성했던 이 사람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회, 가장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그 초대교회를 구성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소개, 그 소개가 별다른 소개가 없고요. 단 한 가지의 소개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소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에 대한 학력이 나오지 않고요. 이들의 집안 배경이 나오지 않고 이들의 재산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구성했던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신분 높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조건이에요. 그 조건이 뭘까요? 돈 많은 것도 아니고 신분 있는 것도 아니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그 자격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나요? 아멘 하는 사람 지금 5명밖에 안 계신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는 것 단 한 가지입니다. 이것 한 가지라면 부족해도 연약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세상적으로 봤을 때 보잘 것이 없어도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가능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시작합니다.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42절의 말씀은 요약해서 한마디의 구절로 보여주고 있고요. 43절부터는 조금 더 자세한 초대교회의 중요한 특징 네 가지를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42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몇 가지가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42절의 말씀을 자막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 42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좀 주목해 볼 것은 동사입니다. 뭐라고요? 전념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전념했습니다. 뭐에 전념했느냐 하면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네 가지가 나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 첫 번째, 두 번째는 교제하는 일, 두 번째, 세 번째는 빵을 떼는 일,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하는 일. 이 네 가지에 어떻게 했다고요? 전념했습니다. 전념했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전념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나 자신을 그곳에 쏟아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보면은 더 이렇게 선명하게 알 수 있어요. Devote themselves to라고 돼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쏟아넣는 것을 의미해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념이란
모든 것을 쏟아넣는 거예요. 믿음이란 올인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세상에 반 발을 담그고 교회에 반 발을 담그고 이런 거 아니에요. 믿음 반, 세상 반, 하나님 반, 세상 반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전념하는 태도예요. 전념하는 태도. 혹시 모르니 세상에도 하나 아니라고요.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걸되 어디다 걸었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다 걸었느냐.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 아멘. 자, 우리가 인생을 걸어야 할 일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 사도들의 가르침.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걸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걸어야 하는 일이에요. 말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놀라운 거예요. 두 번째 항목이 굉장히 놀라워요. 교제하는 일이에요. 함께 따라 보겠습니다. 교제하는 일. 이 교제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제. 이것은 뭐 이성교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제는 성도의 코이노니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교제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서로 밥도 많이 먹고 서로 교제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서로 밥 많이 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드지 마시고 사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예. 옆 사람에게 축복하며 말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밥을 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교제하는 일,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혹시 교회 공동체에 적을 두지 않고 예배만 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나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한 가지를 안 하고 계신 걸, 교제하는 일에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 공동체를 이루는데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 세 번째는 뭐냐면은 빵을 떼는 거였어. 빵을 떼는 거. 이 빵을 뗀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성찬을 의미합니다. 성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찢어졌듯이 그 떡을 떼어서 함께 나누는 거였어요. 여러분, 성찬에 전념을 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일에 전념했다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 이 빵을 뗀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밥 먹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여러분, 밥을 많이 드셔야 합니다. 특히 함께 드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뭐였죠?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말씀과 그리고 교제하는 일, 그리고 빵을 떼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 여기에 모든 걸 걸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가지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공동체. 이것이 전체의 개관과 같은 모습이라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는지 네 가지 중요한 특징을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43절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에게 4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는데 사도들을 통해 기사들과 표적들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했다고 할 때 이 모든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은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다니던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안 다니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안 다니는 주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뭐를 느꼈냐면은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란 무서워서 맞을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기서의 이 두려움이란 다른 말로 하면 경외감입니다. 경외감.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이 이 공동체를 향해서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어요. 기사와 표적들.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 공동체. 아멘. 초대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의 공동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좀 주목해서 볼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역사를 그냥 기적, 즉 미라클이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표적은 영어로 표현이 다릅니다. 미라클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표적은 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인, 사인. 사인이 무슨 뜻이죠? 사인은 뭘까요? 손으로 쓰는 그 사인 말고요. 여러분 야구할 때 투수와 포수가 이렇게 사인을 주고받잖아요. 그런 사인 얘기하는 거예요. 표시를 하는 겁니다. 뭔가를 나타내주는 거예요. 표적이란 단순히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표적이라고 할 때 이 표적은 뭐를 보여주는 것이냐면은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아멘. 표적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여러분, 저는 자가 걷게 되고, 병든 자가 낫게 되는 역사, 억눌린 자들이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뭐를 보여준다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표적, 사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뜻이에요. 또 한번 말씀을 함께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아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병이 낫는 역사,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두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 저기에는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이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셨구나 하는 것을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알았던 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을 보았던 거예요. 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외감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시군요. 아멘.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사도들만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뭘 말하고 있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 즉 당신의 몸이 당신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과 당신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임하여 계시다는 거예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는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나로부터 솟아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안에 힘이 하나님은 임하셨습니다. 다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있는데 근데 왜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차이예요.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임하셨음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순간부터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 자꾸만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만 보게 만들어요. 넌 이렇게 부족한데, 넌 이렇게 연약한데, 넌 이렇게 실수했는데, 너를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너를 통해 일어날 일은 없어! 라고 마귀는 말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선포하느냐면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래 맞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오늘도 실수했고 나는 오늘도 허물 있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는 나 자신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함께 계속해서 마가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누구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요? 믿는 자에게. 함께 따라해보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누구에게요? 믿는 자라고요. 돈 많은 사람인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이 혹시 없으신가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난 돈이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우린 다 돈이 없어요. 전부 다 없어요. 여러분 우린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보다 많진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모두 다 가난하고 우리 인생은 모두 다 부족한 자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뭐가 있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게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없느냐 때문에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있다고 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다고 해서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것을 가져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멘.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뱀을 집으며. 뱀을 집는다는 게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예요. 뱀. 뱀은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 그 악한 마귀 사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뱀에게 더 이상 해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예수 안에 있을 때부터 오늘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믿는 자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인생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더 많은 조건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더 의지할수록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을 앞두고 계신가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을 앞두고 계신가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앞두고 계신가요? 그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내 능력과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비교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일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품으세요. 믿음이 뭔가? 믿음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나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이에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나를 연결하는 파이프. 아멘.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능력과 나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내게 믿음이 없으면요, 파이프가 나와 연결이 되지 않아요. 능력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능력이 내게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그 능력의 저수지와 내가 연결될 것입니다. 그 능력이 내 인생 가운데 흘러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멘. 오늘 이 밤에 믿음이 생기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했던 적이 언제가 있을까 많이 생각해 보았어요. 생각해 보았는데 뭐 여러 장면이 떠올랐는데 한 가지 장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아울리치를 가면 흔히 뭐 경험할 수 있는 장면이기는 한데 작년에 제가 베트남 아울리치를 가셨습니다. 여러분 베트남 아시죠? 그 베트남은 굉장히 더운 그 나라이고 그리고 그 우기와 건기가 있어서 우기 때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배경 지식으로 좀 말씀드렸어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던 바로 그때 우리가 아울리치를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는 그게 놀라운지를 몰랐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놀랍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가는 그날부터 비가 오지 않았어요. 비가 전혀 오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비가 안 오면서 어떤 날씨였냐면 저희가 아울리치를 가기 전에 이렇게 구했거든요. 거기 너무 덥기 때문에 너무 덥지도 않고 그 다음에 비도 오지 않고 이건 그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날씨거든요. 그긴 더운 나라고 우기 때 비가 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비가 오지 않고 그리고 너무 덥지 않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날씨가 어땠을까요? 구름 낀 날씨. 전혀 안 놀라시는군요. 구름 낀 날씨로 아울리치 기간 내내 계속 구름 낀 날씨. 햇볕은 비치지 않고 근데 비가 올 만큼 구름이 끼진 않았어요. 그 날씨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날씨가 요즘이 이런 날씨가 아닌데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결정적인 날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현지 어린이들의 그 캠프 사역을 했었는데 근데 계속 그렇게 하다가 하루 야외 행사를 가는 날이 있었어요. 그 야외 행사를 가는 날 비가 오는 거예요. 예. 굉장히 당황스럽죠? 야외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비가 오니까. 그래서 그 바닷가를 갔었는데 비가 계속 주룩주룩 내려서 그 원두막 같은 천막 그 아래에서 행사가 진행되었어요. 근데 그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행사는 전부 다 한 거예요. 전부 다 하고 이제는 정말 밖에 나갈 때는. 그래가지고 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거기 있는 모든 팀원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됐을까요? 네. 비가 그쳤어요. 할렐루야. 야외 행사를 하기 시작하는 직전부터 비가 그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초대교회는 능력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44절과 45절에 나옵니다. 함께 44절과 4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44절과 45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걸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는 공동체. 여기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특징을 발견해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사랑 공동체. 아멘.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었던 공동체라는 거예요. 나눔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의미입니다. 사랑이란 자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것을 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건 세상에선 잘 안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떻게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느냐. 그것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을 품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 어떤 관점이냐면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 있는 것이 내가 확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난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라 생각한다면 나는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뭔가를 맡겨주셨을 때는 그 뜻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것을 주셨을까요?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내게 있는 것이다. 아멘. 이거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요, 이런 거 비슷해요. 여기 지금 여러분 많이 앉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이제 예를 들어서 나가실 때 이제 빵을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빵을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두에게 한꺼번에 다 나눠주기가 힘드니까, 그죠? 이 가운데서 한 20명 정도를 뽑아서 한 사람당 한 100개씩 나눠준 거죠. 100개씩 주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한 거예요. 자, 사람에게 뽑아서 100개의 빵을 주었어요. 왜 준 것이죠? 나눠주라고 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 이건 내 건데 어떻게 줘? 100개를 들고 튀었어요. 이걸 먹튀라고 하죠, 먹튀. 예. 그러면 그거는 정말 그건 도둑질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은사와 재능과 탤런트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부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당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은사가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뭔가 좋은 것이 있으신가요? 그거 내가 확보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 건 내 것이 아니라 실은 그것이 없는 사람의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아는 사람을 통해 나눔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알려줘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적이란 내 것을 지킬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 때 일어난다. 줄 때 일어납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십시오. 줄 때 일어납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를 기억해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역사 어떻게 일어났죠?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보시면은 그 시작점이 나타나요.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자기가 먹지 않고 제자들에게 줄 때 일어났어요. 줄 때. 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먹을 수 있었는데 안 먹고 주면, 그러면 여자와 아이 외에 5천명, 여자와 아이를 합치면 1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제나 줄 때 일어나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그냥 그대로 있고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셨을 때 예수님의 그 주심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면 하나님의 기적만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나도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역설적인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주면 더 많아진다. 아멘. 아멘. 놀랍죠? 오병이어의 역사가 바로 그러한 역사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내가 먹으면 먹고 사라져요. 그러나 주면 15,000명이 먹고 열두 강주리가 남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들 이삭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놓았습니다. 주면 없어질 줄 알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없어지지 않았어요. 이삭은 죽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민족의 조상이 될 뿐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면 더 많은 것을 얻게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라지셨나요? 아니에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면 더 놀라운 역사가 나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줄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누는 인생이 되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 우리가 많이 인용하며 보았던 말씀인데 다시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할렐루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주라. 아멘. 주라, 받을 것이다. 꾹꾹 흔들어 넘치도록 충만하게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면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더 클 것입니다.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 안에서 드리는 헌신은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러한 경우 진짜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실험해 보시기 바래요. 주면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사역을 할 때 그러한 일이 한번 있었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대학부를 담당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벌써 거의 10년쯤 된 일이에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대학부를 담당해서 공동체가 쉽지 않았죠. 특히 공동체를 담당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예배팀이거든요. 오늘 우리 화요성령집회에도 예배팀이 있는데 이 예배팀을 구성하는 게 참 어려워요. 건반 두 명 있어야 되고 일렉, 베이스, 드럼, 그리고 특별히 인도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요 사람들이 구성되는 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그 예배팀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저희 여러분 말씀드리면 다 아실 만한 저희 선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선배 목사님이 해외에 비전교회를 가게 되셨어요. 해외 비전교회. 오늘의 교회는 비전교회라는 게 있죠. 가시면서 저희 공동체에 있었던 그 핵심적인 예배팀 인원, 우리 공동체 많지도 않았거든요. 건반 두 명, 일렉 한 명, 베이스 한 명, 드럼 한 명. 이렇게밖에 없었어요. 예, 네, 그리고 인도자 한 명. 그런데 그 가운데서 메인 건반 하던 자매와 그 다음에 드럼을 치던 형제, 그 드럼 치던 형제는 장래에 인도자로 세우려고 제가 마음속으로 굳게 생각하고 있었던 형제였어요. 이 두 사람은 예배팀에서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사람.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콜링하신 거예요. 예, 콜링이란 불렀다는 뜻입니다. 데려가 버리셨어요. 그분이 저하고 상당히 친한 선배 목사님이었거든요. 여러분도 다 아실 만한 분인데요. 제가 굉장히 야속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물론 뭐 가기로 결정되긴 한 것이었지만 제가 보내드리기로 마음에 결심했어요. 그래, 보내드려야지. 할렐루야! 가라! 그래서 뭐 어떻게 되겠지? 기도해주고 보냈는데 실은 그때 정말 마음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예배팀을 모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모아지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걱정이 됐어요. 근데 보내는 그 순간부터 예배팀에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났냐면은 나중에는 예배팀이 두 팀이 됐어요. 두 팀이 되고도 남았어요.
예, 할렐루야. 예배팀이 막 격주로 해야 되고 오랫동안 훈련 받아야 겨우 섬길 정도. 인도자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인도자는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했어요. 할렐루야. 두 명을 보냈는데 온 사람은 10명 이상. 할렐루야. 여러분, 주니까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주면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채워주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줄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4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4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날마다 아멘. 자, 46절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은 예배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냐면 4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두 가지 예배의 모습이 나와요.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 안에서의 공예배를 얘기해요. 또 한 가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은 집집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그런 예배를 뭐라 그러죠? 네, 우리 오늘의 교회에서는 그런 예배를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순예배. 예, 우리 대학 청년부에서는 순모임, 순모임이에요. 예. 또 지역교회, 다른 교회에서는 구역예배라고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소그룹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대그룹,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와 그 다음에 소그룹, 순모임이 있었던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것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 목숨 걸고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46절 앞부분에 나오는 한 단어예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날마다. 아멘. 영어로 하면 every day. 네. 찬양이 있잖아요. Every day. 네. 부르시는군요. 있어요. 날마다. 네. 자, 날마다. 날마다 예배 드렸어요. 날마다.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놀라워요, 여러분. 날마다. 요즘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일날에 한 시간, 두 시간 예배 드리면 그거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근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예배 드렸다고요? 다시 외쳐보겠습니다. 날마다. 아멘. 날마다 어디서? 성전에서.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성전에서. 이 날마다 매일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화요 성령 집회 오시는 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래도 조금 비슷하다고 믿습니다. 주일만 오지 않고 화요일도 오는 사람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계속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너무 자주 온다고 자신을 자책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자신을 자책하시더라고요. 나는 교숙자인가? 노숙자 말고. 너무 교회에 치중하는 게 아닌가?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교회에 왔어요. 예, 할렐루야. 그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 제 모습 기억합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매일 교회에 왔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 서빙고 본당에 매일 와서 매일 기도했어요. 우리 오늘의 교회의 특징은 매일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월요 큐티 집회, 화요 성령 집회, 수요 목양 예배, 목요 경배와 찬양, 금요 기도회 계속 예배가 있어요. 저는 매일 왔었어요. 할렐루야. 요새도 매일 와요. 아멘. 야, 매일 온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괜찮은 거니까요. 이 날마다 왔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에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또 한 가지, 예배의 열정.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예배를 향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온 것입니다. 매일 오라고 누가 시켰습니까?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아무도 매일 오라 그러지 않았는데 그냥 매일 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너무 그리워서,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하나님을 너무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가 너무 그리워서 매일매일 우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연애하시는 분들은 이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연애할 때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죠. 네가 옆에 있어도 난 네가 그립다. 할렐루야. 바로 옆에 앉아있는데 너무 그리워요. 뭐.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데이트를 하고 집에 보낼 때 너무 그리워요. 예. 그런 그리움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그리워서 결혼하는 것이죠. 네. 네. 예.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그리움, 열정이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끝나는 게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화요 성령 집회가 마치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매일 화요일이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 매일 화요일이 아니라 매일 주일이었으면 좋겠다. 아, 예배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오늘 예배 왜 이렇게 긴가? 이런 게 아니고, 예. 예, 이게 아니라, 아, 목사님, 오늘 설교. 예,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 예배를 사모해서 정말 교회에 항의하게 되기를 소망해요. 어떤 항의? 예배가 너무 짧다. 이렇게 짧을 순 없다. 할렐루야. 더 해야 된다. 네. 점점 아멘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화요 성령 집회 밤 12시까지 해야 된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정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정이에요. 또 한 가지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은 소그룹 모임입니다. 소그룹 모임 매일매일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나눠 먹었다고 돼 있어요. 함께 음식을 나누고 순모임에서 한 거예요. 요즘에 순모임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은 정말 잘하는 거예요. 정말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교제하고 나누는 순모임이 필요합니다. 예배의 열정이에요. 4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초대교회 모습을 또 발견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네 번째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날마다 믿는 사람이 더해지는 부흥 공동체. 아멘. 부흥하는 공동체였어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여졌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더해졌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47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초대교회의 모습, 이 교회, 처음에 이 교회를 보는 세상 사람의 시선입니다. 세상 사람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봐요. 42절과 47절에 세상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를 보는 평가가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두려움이었고 또 한 가지는 칭찬이었어요. 두려워했던 이유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두려우면서도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이었어요. 그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서로를 향한 아낌없는 내어준 아낌없이 서로를 섬기고 돌보는 사랑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의 예배가 있고 그리고 매일매일 함께 모여 교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 이 공동체에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두려우면서도 매력을 느껴요. 날마다 믿는 사람이 더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초대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러분 속해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교회마다, 우리 함께 있는 이 온누리교회 모든 공동체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이 부흥 공동체에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이건 교회 공동체가 부흥을 하는데 수평이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았는데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날마다 날마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부흥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간절히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공동체를 향한 소망이에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속해 있는 공동체를 좀 꿈꿔보십시오.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 이런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공동체입니까?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 공동체. 두 번째는 서로를 위한 나눔이 있는 사랑 공동체. 세 번째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네 번째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는 부흥 공동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는 부흥 공동체. 이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꿈꿉니다. 능력 공동체, 사랑 공동체, 예배 공동체, 부흥 공동체. 우리가 속한 모든 교회마다, 공동체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동체를 향한 꿈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향한 꿈입니다. 내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능력의 사람, 사랑의 사람, 예배의 사람, 부흥의 사람.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꿈이 생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인생이 여러분 대단한 세상 조건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 한 가지의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능력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배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부흥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될 것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기대하시나요?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길로만의 인도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삶으로의 초대, 영광스러운 삶, 세상이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인생, 세상이 두려워하는 인생, 세상이 바라보며 매력을 느끼는 인생.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동시에 저 사람처럼 나도 되고 싶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인생의 주인공들이세요. 그럼 왜 난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을까요? 그 까닭은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지 않고 나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을 의지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한 일을 경험합니까? 그들이 홀로 있었을 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성령강림의 사건, 그 이후부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새로운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룩한 사람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꿈꾸지 않고 성령님을 꿈꿉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달라질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새로워질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내가 그분을 의지하면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그 하나님 소망하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 성도들처럼 성령님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알 수 없으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을 능력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예배의 사람으로, 부흥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치유하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이곳에 임하실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전심으로 주께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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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